그리고 갈치, 네. 저번에 낚시로 잡은 거. 잡은 거. 가운데 토막. 이거 구워 먹으려고 네. 그랬구나. 구워서 양념 발라야지, 양념. 그러면 양념장 만들어? 양념장에 쪽파를 넣는구나. 쪽파. 안 맵지? 그냥 좀 이쁘라고 넣는 거지. 여기 부어. 진간장? 매실도 여기다 따라서 이걸 나눠 먹어야지. 매실. 매실? 마늘을 이렇게 반 수저 넣어야지. 여기다. 이 파를 넣어야지. 숟가락 이제 스푼으로 해야지. 한 스푼. 두 스푼. 빨개야 되니까. 두 스푼 반. 이렇게 넣어. 이제 양념장이 됐어. 참기름 넣는 거 아닌가? 생거에는 안 넣어. 아, 마른 거는 넣는데. 마른 생선을 할 땐 참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맛술을 좀 넣어야지. 술. 아, 술. 맛술. 이제 다 넣었어. 양념은 다 됐어. 그럼 이따 발라주면 되거든. 그리고 깨는 위에다 이렇게 뿌리면 돼. 아, 다 발라주고. 이제 갈치를 구워야지. 네, 구워야지. 기름을 넉넉히 부어야 되는구나. 근데 갈치는 그릴에 굽는 것보다 이게 맛있더라. 그래야 맛있어. 이 갈치를 저기 소금을 좀 뿌려서 얼려놨었어? 살짝. 그래가지고 지금 씻어낸 거야? 한번 씻어서 건져야지. 그래, 냉동실에 들어갔던 거야. 비닐이 다 벗겨졌구나. 강갈치는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 양념장 안 한 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살짝. 맛있겠다. 그만 이 정도 익어야 돼. 냄새가 좋네. 노릇노릇 잘 익었네. 익어야 돼. 아까 뒤집었다면 붙어질 거야. 노릇노릇 익어야 돼. 갈치는 금방 익어. 노랗게 잘 익었다. 이제 다 익은 것 같다. 다 익었다. 원래 얼렸다 구우면 부서져. 된장 올려. 된장찌개? 잘 꺼졌네. 그렇게 양념장을 발라.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맛있겠네. 매콤하겠네요. 아, 진하게 바르는구나. 양념장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세 개씩 먹으면 되겠다. 이야, 근사하네. 오우, 맛있겠는데? 갈치에 뼈가 없으면 좋겠어. 그냥 통째로 막 먹게. 이렇게 뼈가 없어. 그래도. 그래? 앞접시를 줘야지.
거리 하나 넣을까? 아이 맛있겠다. 엄마가 큰 거 드세요. 내가 덜어 먹을게. 덜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그냥 막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네. 그지? 양념까지 올리니까. 맛있다. 아우, 맛있다. 갈치도 맛있는데, 양념장이 기가 막히네. 양념장이. 이거 튀겨 먹으면 되겠네. 쫄려 먹는 것보다 낫네. 맛이. 이거 먹으면 낫는 거야. 맛있는데? 이거 먹으니까 또 이거 안 먹자. 세 반찬만 먹어. 내가 소금 끼얹고 짜지 않게 알맞게 하잖아, 양념을. 그게 기술이야. 맞죠. 막 양념 온다고 뭐 여기다 젓국처 불고 국간장 주고 그러면 베레브로 짜서. 그렇지. 하나도 안 짠데. 그러니까. 맛은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 소금 좀 뭐 연진 척 하고 소금이 좀 기가 있다 하고 이제 뜨겁게 간장을 그러니까 뜨겁게 하잖아. 밥맛도네. 이거 짜게 안 해보면 양념장으로 뭐 짜서 먹는 거야. 그때 좋은 것만 빼놔. 열 토막도 먹겠네. 그래? 그러니까 그럼 다 하라고 소리가. 많이 먹으면 좋지. 다음엔 다 해버려야지. 어떻게 다 먹고 어떻게 밥을 먹는 거야. 갈치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좋지. 반찬으로? 아니 갈치만 먹어도 맛있겠어.